시대가 기억하고 청취자가 인정하는 라디오 초대석의 레전드 쇼 스타 중심. 오늘 함께할 분들은요, 무대 위에선 상남자, 심심타판에선 잔망돌로 유명한 2014년 대세돌이죠. 멤버 7명 모두의 개성이 뚜렷한 방탄 소년단과 함께합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7명의 상남자들 한 분씩 만나봅니다. 먼저 이분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는 바로 어깨. 상남자의 기본 조건인 떡 벌어진 어깨를 갖췄으나 곱상에도 너무 곱상한 외모를 소유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의 공식 밀키보이로 불리는 남자 진씨입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진짜 어깨가 넓네요. 어깨 한번 보여주세요. 어깨요? 보이는 라디오로 어깨 한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넣으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아, 예. 자, 계속 이어서 다음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4차원의 엉뚱 매력. 대비할 땐 애기애기했던 그가 갓 20살이 되면서 패기 넘치는 상남자로 돌아왔다. 방탄소년단의 꽃소년 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저, 더 해주세요. 더. 예. 자, 계속 이어서 잘생긴 혼남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볼매 최강자. 이번 컴백 무대를 보고 뭐 작가는 이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어이, 랩몬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대박! 볼수록 잘생겨지는 진화돌. 방탄소년단 랩몬스! 입장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인 CD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외모에서 풍기는 포근한 느낌의 엄마 같은 매력. 그래서 숙소 내 엄마 같은 잔소리를 맡고 있는 남자입니다. 방탄소년단 내 꼼꼼함의 중심 제이홉 입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시원한 댄스. 아, 감사합니다. 더. 거의예요. 자, 다음은요, 방탄의 엄마 제이홉이 있다면 어디로 튕길지 모를 럭비공 같은 예측구라인 아들 같은 존재, 바로 이분이죠. 방탄의 통통 튀는 매력 통튀를 맡고 있는 슈가 입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뭔가를 들고 입장하시는데요. 예. 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계속 이어서. 누가 이 남자를 소년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섹시하고, 이렇게 박력 넘치는 사내가 아직 18? 누나만 잘르게 하는 화끈한 베이비돌.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 입장하십니다. 다시 입장해주세요. 뭐가 좀 보여주셔야죠. 아니, 너무 급하게. 예. 뭐, 춤이라도 추시면서. 정국! 그렇지. 아, 잘한다. 예, 이제 앉아주세요. 아, 부끄러워, 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방탄소년단에서 맡고 있는 게 많은 분이죠. 먼저, 참된 복근, 아이라인, 댄싱머신, 그리고 상기음이 다양한 매력이 철철 넘치는 매력부자, 지면 입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비타민 워터를. 오늘 먹을 게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번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명이 모두 출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혹시 입장 순서 어떻게 정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로. 외모순인가요? 막내 정국 씨가 뽑은 방탄소년단의 외모 순위. 또 마지막으로 들어오다니. 맞네. 지민 씨. 아,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국이와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국 씨 본인을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뒀어요. 네. 이유는요? 저보다 다 잘생긴. 그렇죠. 하지만 단 한 명만 빼고라는 거죠. 예, 지민 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민 씨의 침울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흥나는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스쿨러버 이거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어페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신나는 박수 세 번 시작.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상남자가요, 데뷔 8개월 만에 최초로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뽑아가는 게. 예. 아, 1위였으면 더 좋겠지만. 네. 아, 그래도. 아, 네. 이게 어딥니까? 아,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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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위였으면 더 좋겠지만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는 거절하겠습니다. 자, 슈가씨. 네. 야망 드러내시죠? 솔직한 마음. 사실 저희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예? 이제 그 마이크를 나눠주신 분이 예? 마이크 6개를 주시면서 예? 만약에 1등 하시면 예? 옆에 계신 소유 선배님 마이크를 뺏어서 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네, 꼭 해.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막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야, 진짜 이러다 1위 하는 거 아니냐. 1위 하는 거 아니냐. 네, 결과 딱 보는 순간! 네. 3위여서. 예. 아, 좀 아쉽긴 했지만.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하다가 멈춰버렸죠. 네. 아, 근데 네. 저희 이제 팬분들이 투표해주신 건 1등을 했거든요. 아, 아, 아 너무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예. 죄송한데, 슈가씨. 제가 아, 질문 드린 건 그런 게 아니죠. 예. 아, 사실, 아, 사실 아, 1위를 하면 좋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상 소감 연습했죠. 연습 많이 됐어요. 네. 사실 수상 소감 제일 많이 연습한 분은 랩몬스터 씨 거예요. 예. 예. 많이 연습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1위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을 담아 상남자라는 곡이 어떤 곡인지 어필의 시간 드릴게요. 그냥은 안 되고요. 저희 뭐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시죠? 앨범 소개. 예. 오늘은 보컬 중에 한 분이 오,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랩몬 씨가 하나 골라주시죠. 아. 아까 전에 정국이가 연습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요? 아, 아니, 그래요? 아니, 아니, 좋습니다. 아니. 지민 씨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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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 아, 비트 좋은데요? 워, 워! 예! 언제나 이럴 때마다. 지금만큼 제이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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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앨범 스글러브 어페어 야야 죽인데 우리 완전 아 장난 아니지 야아 뜻이 하며 저래 하며 많이 늘어졌어요 아 진짜 선배님 아 사람들 아저 죄송한데 뭐 팔러 오셨어요? 같이 갇혀놨어요. 예. 아, 저거 되게 옛날 아... 다방 스타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 아, 네, 아닙니다. 예. 자, 이걸로써 오늘 앨범 소개는 끝입니다.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은 건데, 이거. 다른 분 혹시, 정국 씨 한 번 더 가죠? 네. 예. 비트 주세요! 야! 자신있게. 예. 자, 나무 스웩. 예. 스웩. 예. 스웩. 나무 스웩. 예. 예. 원, 투. 렛츠 고 상남자 예 오예 스쿨 오브 어페어 요 요 보이 러브 좋아요 예예 자 그렇다면 벌써 1위 후보에 오른 화제의 곡 방탄소년단의 상남자 듣고 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많은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털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Red Velvet 흔드는 건데 Red Velvet
아름다움.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겠니? 홀라 믿다 어차 그런 건 맞자. 다시 나쁘면 이기고 말거나. 네가 울라면 울어 웃으라면 웃어 부르라면 부르라. 난 달랐어 난 달랐어. 네가 뭔데 너만 잘랐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너 이제 그만 홀라 홀라. 방탄소년단의 상남자 듣고 왔습니다. 아, 거친 남성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는 노래였죠. 민수민 씨가요. 어허, 무슨 얘기해요? 왜 이렇게 웃어? 저희도 알려줘요. 아, 저희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아, 방금. 예,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요? 무슨? 전 그냥 되게 안무 되게 좋아한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안무가 좋고. 예, 3769번이 팔파닥거리는 춤 진짜 멋있어요. 노래도 제일 좀. 팔파닥거리는 게.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게 네. 여기 맞아. 아, 거기 부분이고. 예, 1859번님 동디 저랑. 오늘 하루만 영혼 바꾸실래요? 저 스튜디오 속 먼지가 되고 싶다. 여기 오고 싶으셔서. 자, 3517번님. 신동 오빠 상남자 이 노래 진짜 어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방금 전에 노래 나갈 때도 얘기를 했는데, 퍼포먼스가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너무나 이쁘고, 저는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노래만 듣는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언제나 앨범이 발표되면 뮤직비디오부터 보고, 그 다음에 무대를 보는 스타일인데, 무대 봤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컨셉이 좋고 신동 선배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예,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 제가 뭐 당연히 좋다고 하면 잘 되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방탄소년단만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입니다. 무대도 뭐 좋고 노래도 좋고 의상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좋을 수는 없죠. 멤버들이 생각할 때 이번 무대 이거 살짝 아쉽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진 씨. 저요. 이번 무대 이거 좀 아쉽다. 춤출 때 본인이 뒤에 있는 거? 아니, 저는 이번 무대에서 예, 예. 제가 네? 언제나 그랬지만 예? 춤을 못 추는 게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예. 봤는데 이번에 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요? 네 도입 부분에 두 명이서 맨 사이드에서 춤을 추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진 형이 오른쪽에서 아 진짜 네. 많이 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할 얘기가 뭐냐면 사실 그룹 멤버들이 지금 춤을 대체적으로 잘 추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뒤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뒷모습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저랑 함께한 코너에서도 네. 앞에 무대에 나가서 출 때 전 뒤에 있었잖아요. 네. 보는데 우리 진 씨가 좀 다른 분들하고 느낌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살짝 깜짝 놀랐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연습해서 그만큼 나온 거였는데. 아 근데 뭐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네. 처음에는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근데 뭐 무대 위에서 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잘 묻어가는 게 그게 잘 추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뭐 솔직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요 어때요? 우리 지민 씨. 이번 무대 뭐 노래 아니면 의상 아쉬운 거 요거 하나. 아무래도 제가 네 이 센터로 많이 나갈 수 없다는 아쉬움. 왜 본인이 센터로 못 나가는 겁니까? 센터 역시 못 생겨서 이거 외모가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국이가 예
그렇게 뽑아주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사실 저 아쉬운 거 있습니다. 예, 뭐가 아쉬우세요? 저 사실 네? 음악 방송을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예예 예, 슈가 씨. 제 파트에 네 제가 아니라 제이홉이 잡혀요. 아, 맞아. 어느 파트예요? 제가 제랩 파트요. Go to the bad bad girl 하는데 네 제가 있죠. 네. 근데 왜 제이홉 씨가 잡혀요? 그 중간에 자동차를 만드는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뒤에 네. 뒤에서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슈가 씨가 오른쪽으로 쓱 빠지면은 자동차를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꿀이죠. 아 저한테는. 근데 이거 그거 알아요? 나 이거 말하면은 안 되나? 어떤 건데? 이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정할 때. 회사에서 살짝 오더를 내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여기 오토바이를 만드니까 요거 한번 중점으로 보시고 나중에 카메라 잡으실 때 좀 이런 거 아마 하실걸요? 그거는 매니저님들한테 탓하셔야 돼요. 밖에서 웃고 계시는데 네. 뭔가 알고 이럴 수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그 자동차를 안 잡고. 네. 제이홉 씨를 잡는다면, 아 제이홉 씨래, 슈가 씨를 잡는다면, 그것도 조금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팬분들이 왜 방송국 출근 안 하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부탁하세요. 우리 슈가 씨를 걸쳐서 뒤에 자동차를 이렇게 잡아달라고. 같이 워크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럼 자동차 만들 때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가세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 안 되나? 구덩이 있어서? 네. 여러분끼리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현주 씨가 크크크 슈가 오빠 핸들 갖고 올라가세요. 예 재미없었네요. 자 사실 뭐 노래 가사가요. 짝사랑하는 남자의 과격한 고백입니다. 그쵸? 예 실제로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좀 고백을 하는 편인지 예 궁금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볼까요? B 씨. 네. 어때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과감하게 고백하는 편.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해봤다면서. 뭐 그런 느낌? 자, 네, 뭐. 잠깐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예요. 하고 싶다. 해봤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하거나 진짜 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하고 제 이상형이고, 제가 꽃이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저쯤에서 걸어오는데 느낌이 살짝 이상해. 이거 느낌 뭐지? 옆을 싹 지나가는데 지나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쳐야죠, 저도. 아니. 강하게 고백한다는 네. 안 그래도 청취자. 어떻게? 그냥 저 그쪽 내게 번호. 번호 달라 그럴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좀 경력이 생긴다면 상황극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여자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쑥 지나갑니다. 3, 2, 1. 휴. 저 잠시만요. 예? 제가 아까 저기에서 그냥 슉 지켜봤는데 슉 지켜봤죠? 슉 지켜봤다고요? 아니 근데 좀 그냥 이쁘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예, 그죠? 예. 저 폰 번호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저기 죄송하지만 저 이만 가볼게요. 근데 박력 있게 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안 그래도 정치자 조은상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고백할지 각 멤버들의 출신 지역별 고백 멘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진 씨가 과천, 레몬 씨가 일산. 네, 그렇습니다. 네, 슈가 씨, 비 씨가 대구. 네. 지민 씨, 정국 씨가 부산. 예, 그렇습니다. 네, 제이홉 씨가 광주. 네. 예, 이렇게죠. 예. 네, 그래서 뭐 사투리로 된 노래도 불렀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사투리 솔직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습관적으로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지역별로 좀 달라요? 어때요? 약간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일산 어때요? 다르다면서요? 네. 아니요, 이거 제 친구들이. 예, 일산. 예, 친구들이 약간 저도 일산 출신이에요. 아, 진짜? 맞아요. 예. 일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일산은요? 예. 아니, 똑같아요, 서울 말이랑.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가 다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랩몬스터가 가끔씩 사투리를 써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네? 저도 일어났는데, 랩몬스터 형이 저를 보더니, 지민아, 밥 묻나? 아이고. 아,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지민아, 밥 묻나? 예. 밥 누가 불었냐?
여기저기 거 막 쓰시는군요. 네, 그렇죠. 말을 좀 해부르라. 네. 혹시 진 씨도 사투리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나요? 저도 사투리 네. 조금씩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저요? 저는, 네. 정국이나, 저희 네. 아버지 어머니가 충청도. 아, 그래요? 그렇구만요. 아, 그래요? 기어? 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그래요. 그래요. 막상 충청도 가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정국 씨에게 궁금합니다. 네. 여성에게 고백한다면 어떤 식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저는. 네. 걔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 예. 이제, 보고는 고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제, 문자로나. 아, 문자로? 네. 문자로 뭐라고 쓸 거예요? 80파이트만 채워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MMS로 넘어가면 안 돼요? 44글자 안에. 네. 네. 문자로, 네. 저 한다고. 문자로. 나 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네.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어, 그거 멋있는데? 다섯 글자. 좋아한다고. 남자답게, 난, 내 니 좋아한다. 내 니 좋아한다. 그럼 말로 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예. 상한국으로 들어가 봅니다. 음악 주세요. 정국아, 왜 보자 그랬어? 이따가. 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난 시간 안 되는데. 이따가. 네. 아니 없는데. 아, 내니 좋아한다. 어? 오. 좋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장난치는 거지. 어. 자, 안 돼. 안드레 오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리따운 여성분이 등장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과 간간이 격렬한 러브씬이 있다고요. 진짜 격렬했었어요. 예, 네. 진영. 예, 누가 제일 능숙하게 연기를 잘했는지. 진영입니다. 스킨십을. 진이에요, 진. 진 씨가 진하게 연기를 잘했고요. 예. 진화했어요. 뺨을 그냥. 예. 아니, 무슨 뺨을 그냥. 그래도 진 씨가 원래 좀 연기를 네. 배웠었죠. 아, 네, 제가 현재, 네, 영화예술학과에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유리했나요? 아니면 일부러 연기를 좀 잘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역할을 잡은 걸까요? 아, 이게,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상대 배우분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얘기를 미리 하고 들어가고 또 이렇게 미리 얘기도 했어요? 언제요? 몰래 어디서? 아 근데 되게 능숙하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는데 정말 첫마디가 뭐였어요? 안녕하세요 참 이쁘시네요 진짜로? 진짜로? 역시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원래 첫 인상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치켜세워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기 자, 때문에 고수다 여쭤봅니다 형식적이었어요? 아니면 진심이었어요? 이거 그거는 진심? 그분 보고 있어요 지금 형 듣고 있어요 이쁘셨어요 이쁘셨어요 굉장히. 진심이에요? 아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와 너무하다 진짜 그 부분은 상처받겠다 굉장히 이쁘셨는데 이쁘셨는데 형식적인 말투로 제가 네. 이쁘셨는데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데요? 제 스타일이요? 그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파수 고정!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억울한 사고 없게 차는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끊김없이 생생한 차는 돌아간다 요즘 차는다는 게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그야 퍼블러그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그지 퍼블러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러그 네 다음은 고도몰로 창업해 성공한 사연이네요 처음엔 잘 될 거란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행복하네요.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제 첫 사업은 성공이랍니다. 당신의 첫 창업, 이제는 고도몰이네요. 전 뉴스 많이 들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의 대명사 신동호의 시선 집중. 퇴근길엔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똑똑한 경제 뉴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세상을 보는 창 MBC 표준 FM. 아침엔 신문보다 라디오 먼저 듣지. 95.9.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에너지 절약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 그럼포스펌프.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는 그럼포스펌프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심타파 EJ 쇼 원스타 늦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널 길을 잡아당기네 무시무시 정취우 잡아드시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뭐 그래 새삼스레 뭐해 그대들어 그래 너 랩 잘하지 깜짝 놀랐지 이게 뭐라케 산노 거리적부터 신동소리들은 나도 위 주파수 외급제동 김제동 시도 아마 들을 거야 이 늦은 방송 This ain't no hip song I ain't no good at any rap song Whatever 심심타파 자 사행시 들어갑니다 심심함이 너의 하루 채우면 심통이나 입이 나와있다면 타타타 올라타 심심함이 너의 하루 채우면 심통이나 입이 나와있다면 타타타 올라타 심심타파 지상 최대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쇼스타 종신 방탄소년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1부 마지막이에요. 네. 아, 함께 촬영했던 모델분이 이쁘긴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밝히신 우리 진 씨. 네. 그렇다면 본인 스타일은 어때요? 제 스타일이요. 예. 제 스타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아, 아 그분이 요리 잘해요? 그분 요리는 못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리 잘하냐고. 아, 그거까지 물어봤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몰랐네. 멤버들 다 위에서 쉬고 있을 때 둘이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야지 촬영할 때 어색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미리 이제 다 이야기를 터놓고 있어야 돼요. 어색하지 않으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어떤 요리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 좋아하고요. 아, 고기요? 나도요. 그리고 고기 좋아하고 또 그리고 삶은 고기 좋아하고요. 저도요. 그리고 구운 고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요. 고기 좋아합니다. 예. 혹시 회? 회도 굉장히 좋아하죠. 아, 예. 저는 별로예요. 회는 좀. 아, 정말. 무조건 구워야지. 야. 자, 좋습니다. 역시. 자, 계속해서 열 곡이나 꽉꽉 찬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곡수도 네. 그렇고, 앨범 사이즈도 그렇고, 거의 뭐 정규 앨범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번 수록곡도 모두 신곡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정규가 아니에요? 네. 네. 정규가 아니고 비닐 앨범인데, 왜냐면 저희가 처음 네. 싱글, 이 네. 트랙이 7개, 히든 트랙 2개에서 9개로 나왔어요, 싱글인데. 그래서 아니, 절대 예. 예, 정규를 10 트랙은 낼 수는 없게 됐네요. 아니, 그럼 정규는 한 50곡 넣으실 거예요? 더 많이 내야겠죠? 진짜로? 약속해요. 네. 더 많이 넣는다고요. 약속해서 지금 아니, 여러분 랩몬스터가 얘기했어요. 다음번 정규 앨범 때 제가 50곡이라고 했더니 더 넣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 전 앨범 솔로곡 50곡으로. 솔로곡 진짜로? 아니 아니요. 전 앨범보다 더 많이 넣어야죠. 아 예. 그럼 한 20곡 정도 나오겠네. 그쵸 아마 10. 꼭 후반 때 이 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예. 막 던지 마요. 진짜. 후반 때니까 네. 18, 19, 20.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예, 뭐,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예. 뭐 본인이 예. 하는 거 아니잖아. 예, 예. 자, 멤버들의 참여도 굉장합니다. 예. 이번 앨범에 가장 지분이 많은 멤버는 누군가요? 민수가. 어, 예. 네. 어떤 지분이 가장 많나요? 제가 이번에, 프로듀싱을 두 곡을 했거든요. 비트를 만들고 멜로디 작업까지 같이 해서 예. 이제 두 곡과 이제 전곡 작사 참여를 했어요. 전곡 작사. 네. 와, 그러면은 열 곡. 와. 아 아웃트로 안 했네요. 아 아웃트 네, 빼고 아홉 곡. 예. 어때요? 아직은 모르죠. 네, 아직 몰라요, 네. 예. 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지금 이제 3월, 2월에 나왔고 3월 되니까. 그죠, 3월에 나오겠죠. 네, 4월 첫째 주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분기별로 나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기, 맞아, 분기별로 나오겠네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네, 제작권료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라 할 거예요? 저 멤버들한테 한턱 쏘기로 했어요. 한 턱이 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뉴를 정하거나 좀 이렇게 해봅시다. 아홉백 대. 피자 10판. 아홉백이요? 아홉백 사준다고? 제가 그러면 들고 다닐게요. 진영 가죽 가방 아홉백 사줄게요. 오 진짜요? 진짜로? 약속했어요. 진짜로? 약속했어요. 아유 뭐 패밀리 레스토랑? 네 패밀리 레스토랑. 네 패밀리 레스토랑. 진짜 그 가격 꽤 나올 텐데. 네. 멤버들만이에요? 아니면 저기 매니저님들하고 스태프까지? 스태프분들까지. 다? 오, 진짜로? 네. 대박. 그렇죠. 밖에서 너무 좋아하셨네. 사실, 네. 그럼, 그래도 한 1인당 5만원은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주 저렴해도 한 7만원을 잡으면. 네. 1인당 7만원이요? 네. 어, 많이 먹으면 뭐 그 정도 먹죠. 아, 못 먹어요? 7만원치? 아니, 아, 나만 먹는 거야, 7만원. 그래? 아니, 뭐 한 5만원 잡으면 네. 멤버들만 해도 벌써 네. 35만원에. 어, 한 기, 많이 나오면 100만원 나오겠는데? 그쵸, 뭐. 100만원이요? 예. 괜찮아요? 100만원이요? 예. 스텝이 몇 명인데? 아, 제가.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사이겠는데요? 생각이 짧았네요. 네. 아. 자, 이번 앨범이 지난 앨범들에 이어서 학교 3부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노멀 딤에 이어서 에노, 그리고 이번에 상남자. 예.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야, 첫 번째는 이제 학교의 반응을. 어, 학교에 가죠. 반항을 했어요. 네, 학교에 이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복하고 싶다. 네,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사실, 행복 3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랑. 아, 까지 이렇게, 이렇게 약간 10대 남자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금은 어거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마지막에 사랑이 좀 아쉽긴 한데요. 약간, 뭔가 반항도 학교, 학교 3부작인데, 네. 예. 이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10대 가장 민감한 키워드가 이제 꿈과 행복과 사랑이다. 아~ 그래서 첫 번째 꿈. 설명 잘하네. 네. 그리고 사랑. 밀렸다, 밀렸다. 지금 놀랬어요. 네. 지금 놀랬어요. 설명 잘하네. 행복 상부장이면서 학교 시절에 사랑 좀 해봤어요? 저요? 아, 네. 네, 연애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 그럼 얘기하면 어떡해. 네?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걸렸다, 걸렸다. 언제, 언제? 아, 어떡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 아, 빠르네. 아니요, 초등학교 때 연애를 해본 게 아니고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아, 짝사랑.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앨범 수록곡이 무려 10곡이나 되는 가운데 각자 애착이 가는 곡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곡들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7분이 빠르게 평화적으로 상의해서 이번 앨범 베스트 곡 3개를 뽑아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곡! 상남자! 상남자! 아, 타이틀곡은 들었으니까. 아, 타이틀곡 빼고. 투모로우! 사, 하루만! 아니, 아니, 하루만! 사이퍼! 심의가 안 났어. 아, 예. 그리고, 예. 하루만! 네. 하루만? 오케이. 하루만 한 곡. 그리고, 투모로우! 투모로우 심의 났어요? 투모로우 났지. 투모로우. 네. 투모로우. 그리고 점프! 아, 사이퍼 하겠습니다. 사이퍼? 네. 사이퍼는 안 돼요? 사이퍼는 안 된대요. 아, 네. 점프. 점프? 아, 네. 돼요? 점프밖에 없네요. 네. 점프까지. 네. 잘 좋습니다. 이 노래들 어떤 노래인지 직접 듣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한 소절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한 명씩 나눠가면서 파트를 조금씩. 네. 뭐 하루만은 제가. 오, 오, 네. 좋습니다. 제이 없이. 제가 진심을 담아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어, 그래요? 오, 진짜. 달달하게 한번 야. 들어볼까요? 24 hours 너와 단도해 있다면 아침부터 입맞춤해 빠질 수 없는 브런치도 환입해 손잡고 너와 햇빛에 몸 담구네 yeah. 와 yeah. 무슨 내용이에요? 어 약간 하루만 너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는 아 이번 앨범이 다 사랑 노래예요? 그런 건 아니, 그렇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투모로우는 네. 약간 힐링 곡. 아 투모로우 네. 투모로우는 누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들었어요. 어 좋습니다. 우리 슈가 씨. 네. 같은 날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달 24/7 매번 반복되는 매 순간 매 순간 어중간 어중간 한 내 삶 한 내 삶 20대의 백수는 내일이 두려워 참 두려워 참 아 어, 이거 확실히 이제 10대들의 얘기구나. 네, 10대, 20대들의 이야기를. 어, 가사들 너무 좋네요. 어, 예. 아, 뒤에 가사 중에 매일매일이 컨트롤 네. C, 컨트롤 V, 이거, 어유 네. 어, 맞아. 학교 다닐 때 어. 맨날 그랬던 것 같아. 네, 것 네.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프! 점프? 네. 점프 누가 해볼까요? 점프는 보컬 친구가 한번. 네. 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예. Let's jump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 Let's jump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 Let's jump 네. 아, 요런
뭐 어떻게 좀 힘내라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저희 이제 10대, 아니, 저희가 이제 10대? 더 유년기 때 꿈꿨던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히어로를 꿈꿔왔는데 막상 또 눈을 떠보니까 현실은 그대로였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 네, 이제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 히어로가 돼서 뛰어보겠다. 아, 네, 멋지네요, 멋지네요. 자, 좋습니다. 이 세 곡 중에 한 곡, 왕곡을 하나 듣고 오죠. 투모로우! 투모로우 한 편 왔고요. 하루만 하겠습니다. 하루만. 하루만이요. 아, 투모로우. 아, 투모로우. 아, 근데 투모로우를 안 들었으니까. 네, 오케이, 투모로우. 라디오에서 투모로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투모로우. 네. 투모로우! 예, 투모로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매번 반복되는 매 순간 매 순간 어중간 어중간 한 내 삶 20대의 백수는 내일이 두려워 참 웃기지 어릴 때 뭐든 가능할 거라 믿었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빠듯하단 걸 느꼈을 때 내 기분은 컨트롤 빛 계속 다운되네 매일이 컨트롤 C 컨트롤 빛 반복되는 거야 너무 멀어
놓치지 마 tomorrow. 방탄소년단의 tomorrow 듣고 왔습니다. 와. 이 곡이 우리 슈가 씨가 직접 네. 프로듀싱 하는 곡.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통장에 돈 들어가는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같이 갈 수 있으면 꼭 제가. 자, 시유나 씨가요. 10대 후반에 있는 한 학생이에요. 매일매일 공부하기 싫고 왜 하지 생각 들 때 투모로우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정말 내 얘기다 싶었어요. 멋진 곡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좋죠. 네, 진짜 기분 좋아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상남자들의 솔직한 폭로전을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속성 폭로전 60초 펑 빠밤 빠밤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이 혹시? 뭔가 저희들의 뭔가 패기 넘치는 그런 무대와 예. 뭔가 열정이 가득한 네, 그런 저희의 모습이 그것 때문일까요?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진 씨? 네. 저희의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그리고 또 밑에서는 네. 굉장히 밝고 쾌활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반전 매력? 네. 지민 씨? 네, 저의 여러 가지 매력을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에요? 네. 정국 씨? 저희는 저희만의 이야기를 형이 인터뷰한 거 많이 봤지? 어가 편견 나오겠다 이제. 슈가 씨? 저는 이제 무대에서는 되게 조그만 학생들이 막 공연하는 것 같이 네? 보여서 되게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예, 자, 두 분 남았죠? 예. 이제 할 것 같다. B 씨? 저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레몬스터 씨? 아무래도 저희 그 가까이서 진짜 저희 얘기 저희가 쓰고 하는 그런 음악과 무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들 정말 그 정답지 있는 아, 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자,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얼굴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전 이런 대답을 보냈었는데 아무도 안 해주고 내 얼굴 잘생겼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뭔가 한 명쯤 이런 대답 할 만한데 이런 걸 지민 씨가 딱 해줬어야 되는데. 제 볶음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볶음이요? 볶음이요. 볶음이요. 아, 볶음. 아, 볶음이요. 예. 아, 네. 아, 볶음인 줄 알았어요. 제육볶음 먹고 싶네요. 자, 폭로전입니다. 일단은 바로 뒷걸음은 솔직한 매력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멤버에 관해 시원하게 폭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몰랐던 속마음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60초 제한 시간이 끝날 때 질문을 받고 있거나 대답하는 멤버는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질문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랩몬스터 씨부터 시작해서 B씨, 진씨, 그리고 지민씨, 정국씨, 슈가씨, 제이홉씨 네. 순으로 쭉 이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패스 절대 없고요. 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요. 네. 거짓말하면 나중에 확인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데뷔 전과 데뷔 후가 확 달라진 용된 멤버는 누구? 지민. 자, 팬들 댓글 보면서 일희일비 하는 소심한 멤버는 누구? 진영? 예. 어? 자, 내가 여자라면 진짜 사귀기 싫을 것 같은 지저분한 멤버는 누구? 랩몬스터? 예. 대박. 와, 자, 팬들 앞에서와 우리끼리 있을 때 모습이 확 다른 멤버는 누구? 슈가야. 예. 야, 야, 네. 안 꾸몄을 때 진짜 못 봐주겠다 하는 멤버는 누구? 지민! 야! 회사 굵직한 임원들한테 특히 잘하는 아첨의 대왕은 누구? 제호? 예. 안무 연습을 해도 안 느는 최고의 몸치는 누구? 진? 예. 본인도 본인이 잘생길 것 같은 모태 잡방 멤버는 누구? 진? 예. 자, 음악방송 리허설에서 그룹 무대를 넉넉히 보는 멤버는 누구? 랩몬스터? 예. 오늘 제가 밝힐 수 있는 이 멤버의 하찮은 비밀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진씨 축하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다. 빠밤. 예. 아,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대답을 하면 넘어간다는 뜻에서 딩동댕을 쳤던 거예요. 아, 좋아. 여러분들 정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렇구나. 자, 한 분 한 분씩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전과 데뷔 후가 확 달라진 용된 멤버로 지민을 골랐어요. 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데뷔 전에는 정말 그냥 학생이었어요. 아. 되게 평범 학생이었는데 데뷔 후 나가면서 예. 굉장히 매력도 자기가 많이 자신감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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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지민 나서더라고요. 예. 아, 네. 그래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통통한 편이었어요? 네. 아, 맞아요. 몇 키로나? 연습생 때는 65kg였는데 지금은 5kg를 뺐습니다. 65kg가 통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살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얼굴만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럼 옷은 맞잖아, 그러면. 볼도 통통하고 옷도 안 맞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팬들 댓글 보면서 하나하나 신경 쓴 소심한 멤버를 진을 골랐네요. 이유가 네. 있어요? 진영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네,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어요. 좀 그런 편이에요, 솔직히, 진 씨? 저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보고도 그냥 넘기고요. 그리고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 하루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다 잊어먹거든요. 지금 뭔가 변명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소심해요. 말이 더듬기시네요. 저의 모든 면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진 씨가 생각하기엔 누구예요? 저요? 제가 생각하기엔 랩몬스터. 랩몬스터. 저도 랩몬스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저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막 대범하고 쿨한 척 하는데 이게 되게 하나하나 되게 신경 많이 쓰고 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막 걱정. 네. 가장 최근에 신경 쓴 거 뭐예요? 솔직히. 레몬 탈퇴해라. 그거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야, 그런 게 그런 예. 그냥 솔직히 이제 그런 것쯤은 넘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 무심하게 나는 네, 악플이고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팬들이 네. 레몬씨를 생각해서 달아주는 댓글들 있잖아요. 아,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약간 비판이요. 아, 이거는 진짜 팬들이 보기에도 비판? 아까 비판을 말씀하신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팬들인데 뭐 우리 오빠들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 랩몬 오빠 아 탈색하지 말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런 거 분명히 네. 있어 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죠 방송 끝나고 나면 아 저 부분에서 저 표정 좀 하지 말지 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신경 써서 다음에 그렇죠. 또 그 표정 안 하고 그 방송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죠 아, 그거 안 해야지 아 조금 조심하거나 예. 한마디 신경 예. 랩몬 형의 그게 있어요 뭐요 랩몬 형 옷을 진짜 잘 입거든요. 예. 패션이스타군요. 네, 팬분들이 거의, 근데 댓글을 보면, 한 10개 중에 하나? 아, 랩몬 그 모자 쓰지 말지. 이런, 얼마나 가슴 아플까. 네, 이런 댓글이. 맞습니다. 예. 아니, 오늘 모자. 저보다. 아,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제, 뭐 브랜드의 번거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여자분들 많았어요. 그래요. 아, 그런데 자기 취향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가 여자라면 진짜 사귀기 싫을 것 같은 지저분한 멤버. 아니, 왜 저예요, 이게? 왜 랩몬 씨? 누가 뽑았지? 형이요. 형이요. 왜 랩몬 씨라고? 그냥, 딱히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랩몬스터랑, 일단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럼 제가 두 입을 먹으면, 랩몬스터는 열 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했던 거예요. 저 오늘, 와, 오늘도 같이 밥 먹는데, 와, 오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네. 얄미웠지만, 그게 뭐야? 네? 왜,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먹성에 심각한 사람들이 조금 지저분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막 흘리고 하거든요. 네, 뭐, 타 멤버들보다 깨끗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메이크업 가끔 안 지고 자고, 뭐, 이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맞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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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제일 먼저 씻어. 제일 먼저 씻는. 네. 제일 먼저 씻는.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아닌데 지저분한 게? 제일 먼저 씻는데. 아니 근데 약간 무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네. 오케이. 이제 옷을 네. 정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네. 네. 아, 그건 뭐 충분히 이해되죠. 네. 자, 팬들 앞에서와 우리끼리 있을 때 모습이 확 다른 가식적인 멤버. 슈가. 뭐죠? 슈가. 민슈가. 이유는? 예, 지민 씨 해명하세요 형님. 본인 직접.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거든요. 무뚝뚝하고 되게 말 잘 안 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데 왠지 팬분들 앞에 가면 되게 애교도 부리고 싶고 오히려 반대인데 많이들 예, 예. 막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팬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은 보면 아. 좀 조용히 너무 하는구나. 조용히 왜 저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가. 그런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무뚝뚝하진 않아요. 네. 제가 예. 다르다는 모습은 네. 약간 귀염귀염한 모습을 보이다가 숙소만 들어가면 약간 할아버지가 돼요. 네. 아, 계속 아픈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닥에 기어서 들어가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좀 다르구나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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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이해합니다. 네. 자, 안 꾸몄을 때 진짜 못 봐주겠다는 멤버를 지민 씨를 골랐습니다. 아, 이거 누가 골랐어? 정국 씨가요. 정국 씨. 아, 참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 아니요. 이 사람이 한잔장 차인데. 네.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데. 네. 우리 방탄소년단 중에서 저는 지민 씨가 제일 좋던데. 아~ 네. 제일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였으면 아마 제일 좋아했을 거야. 극찬인데요? 진짜로. 극찬인데요?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해줘. 나중에 또. 수습을. 예. 예. 넌 참 애교가 없구나. 아가야. 예. 아니, 정국 씨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회사 굵직한 임원들한테 특히 잘하는 아첨의 대왕, 누구? 아, 제이홉 씨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되게. 친근하게. 네, 친근하게 대하는 편은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가운 성격인데. 잘해요. 진짜 부러운 성격. 여자 직원들한테 항상 살 빠져 보인다고. 그쵸. 아, 그런 말. 살 빠지셨어요? 뭐 이런 거. 네, 그건 기본이죠. 예.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예. 오늘 냄새요, 향수 괜찮으시네요. 냄새요? 냄새 아닌 것 같은데. 네. 향수 오늘 괜찮으시네요. 입에 말린 소리 굉장히 잘해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자, 어때요? 신동 선배, 피부 정말 좋으신데? 그거는 비꼬는 거잖아. 야, 그거는 비꼬는 거잖아. 누가 봐도 여기 지금 트러블이 이렇게 있는데. 나 지금 피부 때문에 미치겠는데. 얘 못하네. 예, 농담을 좀 해봤고요. 자, 안무 연습을 해도 안내는 최고의 멈추는 진씨.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돼요. 예, 진씨는 지금 멈추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멈추는. 본인이 인정한다면 저도 인정해드릴게요. 자, 본인도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아는 모태 자뻑 멤버는 진씨라고 골랐는데요. 네. 아, 이래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요.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난 잘생겼다.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언제나 당당해요. 네, 계속 그걸 입 밖으로 자꾸 내니까요. 네. 듣기 힘들어요, 솔직히. 네. 어떤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냥 솔직히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저게 장난이 아니라 솔직히. 예. 솔직하게, 솔직히. 진짜 맞냐? 예.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아니, 정국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제일 잘생겼어? 형이요. 와. 정국이가 세상 살 줄 알아. 답을 되게 정하고 원해요. 답정론. 말해주길 원해. 난 답을 알고 있으니 넌 답을 말하라.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네. 뭐, 한국의 모든 탤런트나 뭐, 가수나 뭐 다 연예인 총집합에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원빈 선배님. 원빈 다음에 나. 아, 강동원 선배님. 아, 다음 나. 다음 나. 고수 선배. 다음 나. 4등까지만 합시다. 자, 좋습니다. 자, 음악 방송 리허설 때 걸그룹 무대를 넉넉히 보는 멤버는 랩몬스터입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랩몬스터가 해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옆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왜 보시는 겁니까? 아, 그냥 뭐 동료 아이돌들의 이제 작업 현장을 보면서. 근데 진짜 아이돌 백과사전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진짜? 네. 모든 가사와 모든 그룹명 남자 여자 통틀어서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네. 생년월일. 자, 네. 연습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전주 듣고 알아맞히기. 이야. 근데 가봅시다. 진짜 백과사전이에요. 글쎄요. 네. 총 저희가 뭐 아무거나 네. 아무도 낼 테니까 맞추시면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프닝 곡으로 상남자 틀어드릴게요. 진짜. 요즘 노래야 돼.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죠. 좀 어려운 걸로 갑시다. 진짜로.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 저만 맞출 수 있나요? 예. 다른 분들 정답 안 하면 절대 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자, 상남자, 상남자. 꼭 맞춰주세요. 자, 자, 1초 전주만 들을게요. 자,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나 알 것 같아. 자, 정답은요? 잠시만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모르겠는데? 아, 전주.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예. 알아. 정답은요? 여자 대통령. 와! 누구의? 걸스데이 선배님. 야 걸스데이 선배님? 선배님들.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 정답입니다! 와! 상남자! 상남자! 어떻게 아는 거지? 진짜 백과사전이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걸스데이 중에 누구? 네? 자연스럽게. 자! 걸스데이의 첫 파트.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 첫 파트 누구 부릅니까? 누가 부릅니까? 아, 이거 소진 선배님 같아요. 맞나요? 자, 뭐 영어 랩으로 시작하는데? 되게 신기하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이거 갑자기 이것까지 네. 맞추면 대박이잖아. 아, 예. 네. 자. 이름까지.
소진 씨 아들 사랑한다고 이거 소진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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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이야 넌. 대박이다. 야. 재밌다. 하나 더 해보자 우리.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상남자 말고 다른 것도 봤나요? 뭐야? 너무 재미가 있어. 그 화요일 오프닝 곡도 상남자인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아, 그거는 아, 저희가 너무 좀 보이니까, 아, 예. 어, 아, 또 맞추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야!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드릴게요. 자, 이번에 좀 어렵게. 자, 부장님 아주 짧게 탁! 해가지고, 자, 음악 주세요! 아, 아, 이거 아니야. 예. 자, 바로, 바로 이거 정답이 나네, 바로. 아, 이거 아니야. 자, 이거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자, 다른 거, 다른 거. 초콜릿. 예, 다른 거. 아, 이거 너무 쉬웠다. 예. 자, 아, 가장 최근 걸로 해볼까? 진짜 가장 최근 거? 아니야, 가장 최근 거 아니어도 되니까. 예. 어, 이게 재밌다. 이거 왜 이렇게 떨리, 내가 더 떨리지? 어, 예. 이거. 예. 예. 아, 너무 처음부터 허씨가 나와버려가지고. 예. 자, 갑니다. 아이 피디님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아, 뭐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시고. 예, 예. 혹시 옛날 아이돌들도 다 알아요? 아, 안 그럴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어디 신기하다 레몬스터. 아니 그 어떻게 맞추지?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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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스타 기비 투미. 야. 와 진짜 잘 맞춘다. 이건 나도 알았다. 아, 그건 나도 알았다. 근데 솔직히 나도 알았다. 우리의 실수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PD님의 센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방탄소년단 노래 두 번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좋네. 이거 웃음 나고 좋잖아. 네. 아, 우리 PD님이 사실 일부러 맞추라고 감사합니다. 네, 띄워드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벌칙을 받아야죠. 자, 오늘 벌칙은요. 진 씨죠? 네. 예. 아, 네, 접니다. 진 씨, 1번, 2번, 3번 세 개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오. 2번 이건데 괜찮을까요? 예. 아. 안 돼? 괜찮아요? 바꿔? 전 개인적으로 아, 3번 추천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네, 바꾸겠습니다. 바꿀 거예요? 3번 추천합니다, 형님. 3번 하겠습니다. 3번, 야, 3번 이건데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근데 3번도. 아니, 3번도 살짝. 네, 네. 그래, 그럼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이거?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네? 거야. 이거, 이거. 어, 뭐, 1번, 뭐. 그래?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제이 형 믿겠습니다. 1번 좋습니다. 1번은요, 물귀신 벌칙. 어, 뭔가요? 물귀신? 멤버 두 명을 더 골라. 자, 일단 두 명 골라주세요. 네. 제이홉 고르겠습니다. 제이홉, 그리고. 제이홉 고르고, 그 다음에, 지민 고르고. 아, 나이스! 축하, 축하. 자, 세 분의 모닝콜 녹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을 위한, 예, 모닝콜. 뭐, 아, 어떤 버전도 좋아요. 상남자도 좋고, 귀여운 버전도 좋고, 아무 버전이나. 아, 알잖아요, 우리.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분씩 한번 만나볼게요. 진 씨? 저부터. 아, 한 명씩 하나요? 어, 예, 한 명씩. 아, 콜라보. 아니, 예. 아. 콜라보레이션? 한번 들어볼까요, 콜라보레이션? 네. 뭐 있어요? 왜 예. 있잖아요, 그거. 예. 잠깐만. 네. 야, 물귀신인데 너네 둘만 빠져나가면 어떡해. 아, 두 분 하고 진 씨 혼자 하면 되니까. 아, 좋습니다. 네. 예. 준비! 시작! 뿡뿡뿡. 아, 빠빠빠빠! 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 뷰티풀 데이! 자, 한 분씩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진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모닝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나요? 어, 예, 아, 그렇죠. 해 보세요. 준비! 준비. 일어나, 뭐 그런 건. 네. 어, 딱 그거 하려니. 시작!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아우, 못 들어주겠다. 아! 오 마이 갓. 이 정도 너무 좋잖아요. 아, 이런 목소리 어떻게 해. 제가 듣고 싶었어요. 예, 이건 너무 좋잖아요. 네. 자, 제이 없이. 3, 2, 1. 저는 사투리 버전. 오, 예, 오, 좋네요. 오, 와우. 가겠습니다. 3, 2, 1. 아, 또 얼른 일어나야지. 아! 얼른 일어나보러! 얼른! 얼른.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 씨. 3, 2, 1. 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모닝콜. 네. 아, 진짜 모닝콜이다. 네. 아, 잘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문자 소리로 하면 아주 재밌겠는데? 예. 야!
문자 와! 이렇게,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방탄소년단의 노래 한 곡 더 들을 텐데, 이번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새벽에 오는 뭐가 남았죠? 아우트로. 아우트로, 네. 아우트로? 아우트로, 아우트로. 예. 아우트로 길어요? 짧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네, 한 3분 내로. 아, 3분 내로? 네. 괜찮아요. 예, 네, 방탄소년단의 아우트로!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아우트로! 아우, 예. 네. 자, 이번엔 멤버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낸 가슴에 호호 불어주고 약 발라주는 상처 회복의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이름아야, 너는 나의 넘버원이다. 빠밤! 빠밤! 이번에는요, 폭로전은 아닙니다. 멤버들의 칭찬전입니다. 칭찬전. 칭찬전. 아니, 이상한데. 칭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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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 이번 시간은 퀴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각 멤버들이 다른 멤버가 뽑아준 최고의 멤버들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곱 문제 중 네 문제 이상을 맞췄을 경우 끝곡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그렇지 않을 경우 부성 PD님이 선곡한 다른 노래로. 아~ 예. 자, 빠르게 갈게요. 먼저 제이홉 씨. 네. 정국 씨의 마음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 보세요. 정국 씨 보시면 되고. 예. 뭐. 내가 막내로서 외롭고 서럽고 눈치 보였을 때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준 최고의 자상한 형은 이 사람이다. 제이홉. 제이홉!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이어집니다. 슈가 씨. 네. 레몬 씨의 마음을 맞추시면 돼요. 네. 예, 레몬스터 씨 저쪽 보세요. 저쪽 보고 계세요. 제이홉이 예. 어떻게? 내가 봤을 때 네. 방탄소년단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인지도 및 인기도 및 존재감 1인 멤버는 이 멤버이다. 하나, 둘, 셋. V. V.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 맞췄지? 자,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아. 자, 다음은 진 씨. 진 씨. 네, 네, 어, 예, 여기. 네. 아, 네. 어, 안 오신 줄 알았잖아. 네. 지민 씨의 마음을 맞추시면 돼요. 아, 제가 맞네. 예, 아, 예, 네, 예. 지민 씨 다른 데 네. 쳐다보고 아, 네, 계세요. 알겠습니다. 댄싱 머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안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타고난 춤꾼은 이 멤버이다. 하나, 둘, 셋. 정국. 정국. 아니야. 아니야. 자, 좋은데? 계속 이어서 레몬 씨. 네. 위의 마음을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보시면 되니까요. 네. 예. 이제 막 성인이 됐습니다. 네. 멤버 형들 중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고 배울 점이 많은 멤버는 이 멤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 둘, 셋. 레몬. 레몬. 아니야. 내기 나겠지. 내기 나겠지. 자, 다음은요. 정국 씨의 네. 진 씨의 마음을 맞춰주십니다. 예.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네, 딴 데 보지 마세요. 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이상하게 밉지가 않은 태생이 러블리한 멤버는 이 멤버이다. 하나. 둘, 쉽다. 셋! 제이홉! 제이홉!
아주 멋지게. 비씨. 네. 제이홉 씨의 마음을. 네, 알겠습니다. 맞춰서 저만 보세요. 네. 하루만 몸을 바꿔서 살 수 있다면 가장 탐나는 탄탄한 몸과 환상적인 비주얼을 가진 멤버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쉽다. 둘, 셋. 정국. 정국. 아닙니다. 아, 수영 막 멋있어. 와. 마지막으로 지민 씨. 네. 휴가가 대단한. 휴가 씨의 마음을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능 천재 민슈가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나의 뒤를 이을 예능 천재는 이 멤버이다. 하나, 둘, 셋. 제이홉. 제이홉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성공. 야, 너네 너무한다. 끝곡 실패. 빠밤. 빠밤. 칭찬에 약하네. 아, 진짜. 어쨌든 서로가 감동의 눈물로 눈가가 촉촉해진 분위기는 절대 안 나오네요. 아... 자, 제이홉이랑 랩을 궁금해요. 여러분 틀리신 거 정답 발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인지도 및 인기도 및 존재감 1인 최강 멤버를 B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는 뭔지. 아, 그거는 맞춘 거구나. 이거 맞춘 거구나. 제이홉 씨가 네? 틀려주신 문제. 내가 막내로서 외롭고 서럽고 눈치 보였을 때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준 최고의 착한 영혼 지민 씨라고 얘기해줬어. 야, 경주고 약주고 하자 이거 완전. 넌 뭐야? 넌 뭐야? 왜 본인이라고 했어요? 아, 제가 밥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밥은 다 사줬어요. 밥은 다 사줬어요. 뭐 사줬는데 이게 종류가 중요해. 뭐 사줬어요, 솔직히? 회덮밥. 어, 오, 괜찮은데? 알잖아. 네, 제일. 다른 분들. 그럼 이게 제일 비싼 거였어요? 아니면? 어, 저 카레마 치킨. 아니, 제가 그게 제일, 더 비싸요? 네. 어, 비싸지, 비싸지. 뭐? 호텔밥 사줬습니다. 호텔밥? 맞아.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네. 제일 잘하네. 호텔 뷔페 사줬어요. 네. 호텔 뷔페? 네. 못 이긴다. 얼마 안 돼, 호텔 뷔페? 한 7만 원. 진짜로? 네, 6-7만 원 사줬어요. 뭐 사줬는데요? 아, 저는 학교 분식이었는데. 제일 못됐다, 진짜. 닭강정? 네. 뭐 그런. 네. 자, 다음 진 씨가 틀려주신 댄싱 머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안무를 가르쳐준 열을 나는 멤버를 B라고. 아예아 누가 좋은 거야? 예. B가 또 이 안무를 가르쳐준. 진 씨는 누구라고 대답했죠 아까? 저는 정국이요. 저도 정국이라고 생각해요. 저 정국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국 씨 미국에서 준비해 왔잖아요. 한 달. 자, 레몬사 씨도 틀렸죠. 네. 이제 막 성인이 된 시점에서 내가 롤모델을 삼고 싶은 형은 제이홉. 야, 어떤 게? 일단 호비 형이 있잖아요. 네, 호비 형. 일단 무조건 무한 긍정으로 무조건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진짜. 그렇죠. 네. 네. 사회생활. 네, 맞아. 진짜. 맞아. 무한 희망, 진짜. 아, 진짜 부러워요. 저는 희망이 없고. 아니요, 아, 야, 맛있는 거 사줄게. 호텔밥. 그게 뭐라고, 네. 사줄 수 있어요? 그거 싫어하죠. 자, 다음. 우리,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지가 않은 멤버는 지민 씨라고 대답해 주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민 씨 왜 그렇게 대답해 주셨나요? 지민이는 뭐, 이렇게 딱히, 뭐, 그니까, 질문이 뭐였죠? 이 형이 미운 짓을 해도 이상하게 믿지가 않은. 네, 아, 지민이는 딱히 이렇게. 제가 어디다 계신 거예요, 저거? 제가 같이 방송 좀 해요. 아, 머리가 조금 돼요. 네. 아, 그, 예. 지민이는 딱히 미운 짓을 일단 하지 않고요. 뭐 네. 정말 미운 짓을 해도 그 평소에 너무 귀엽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미운 짓을 해도 귀엽게 네,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멤버가 한 명씩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제이홉 씨의 마음이었죠. 하루만 몸을 바꿔 살 수 있다면 진 씨라고 얘기해요. 아, 진짜로요? 네. 의외네. 역시 의외네. 내 그러니까 단순한 뭔가 환상적인 비주얼까지를 그렇죠. 얘기를 해서 항상 예, 얘기하는 진 씨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딱 잘생겼고 그래. 예. 호텔밥도 사주고. 예. 집이 좀 살아봐요? 아니, 저 집이 그렇게 막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베푸는 거죠. 집에 화장실 몇 개요? 두 개 있어요. 진짜 대박 잘 사네. 진짜로? 레몬스터는 두 개예요. 진짜로 두 개예요? 네. 우와. 저도 잘 산다. 와 진짜. 나는 세 개다. 오. 나는 세, 아니 나는 세 개 다 있냐고요. 아 나 세 개 다. 뭐 우리 집 화장실만 있네. 화장실 세 개 다 있어요? 없습니다. 화장실 세 개. 나머진 다 하나. 아니 신동 선배님 이런 질문 하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화장실 몇 개냐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꾸며서 화장실 여러 개인 거. 네, 맞아요. 아니 아빠가 들어갔는데 계속 참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그래요.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아 지금 네. 하나요? 네. 지금 하나요. 이사 가셔야죠 이제.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대표님에게 꼭 좀 부탁드려가지고. 핑계로. 예. 아, 대표님 좀 무서우신 분이라서 아무 얘기 못하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식상하지 않은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얘기해 줄래? 진짜 뒤로 가자. 일단 준비하는데 저희는 일단 올 때 아 개인기 어떻게 개인기 어떻게 이렇게 했거든요. 개인기 할까요? 네. 15분 남았는데 개인기 한번 보죠. 예. 잠시만요. 자 오늘 개인기 야, 여기서 만들어 가도 돼요. 예. 한번 만들어 가죠 우리끼리. 일단 죄송합니다. 귀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귀씨 개인기가 일단 있어요 없어요? 뭐 해주세요. 네. 저만으로 끝나도 될까요? 아니 안 되죠. 15분 남았어요. 그러면 네. 자 걱정하지 여러분 부담 다 내려놔요. 못해도 돼요. 네. 개인기는요 웃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기는 나의 개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웃긴다고 해서 개인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 다 내려놔요. 못해도 돼요. 네. 욕 먹어도 돼요.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자 B씨 네.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솔직히 준비했어요 평소에. 네 저. 네. 평소에 제가 만화 캐릭터를 좀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만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공했던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포켓몬스터. 예, 정말 많이 하죠. 네. 피카츄부터 시작해서 또가스, 피카츄는 고라파더 뭐 다 해요. 다 했던 거.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로켓단에 나오는 일단 한번 만나보고 로켓단에 나오는 또가스에서 또도가스로 진화해서 연막발사까지. 연막발사, 연막발사. 구체적이야. 만나보겠습니다. 예. 또가. 끝이 끝이. 또도 갔어. 아 또도 갔어. 또도가. 똑같잖아요. 연막발사.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재밌어. 본인이 안 웃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그리고... 근데 그 목소리 좀 그거 같잖아요. 네 가시고기? 둘레 나오는 가시고기야. 나 가시고기야. 이렇게 하면. 나 가시고기야. 어이, 뭐야? 이거네. 네. 됐다. 이거네. 또가스하고 가시고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가시고기가 연막발사.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군요. 아, 좋네. 아, 하나 생겼네. 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예. 네. 자, 다음은 레몬 씨. 저요? 네. 저는. BAP 되시는 이용부 선생님. 어, 그대요? 오, 만나보겠습니다. 3, 2, 1, go! Yo, one shot.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 도끼를 걸어. 넌 아직 어려. 잠깐만. 얼굴로 웃기네. 얼굴로 웃기잖아. 얼굴로. 아, 얼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 얼굴이 웃긴데? 목이 왠지 이거 되면 또 이제 탑시도 될 것 같고. 5, 6, 7, 8. 흑두병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Yeah. Yeah. 빠른 포기. 라비 선배님 똑같아. 라비 씨대요. 라비. 라비. 목숨은 내 간당간당해. 잠깐만, 가시고기 같은데? 나 가시고기야. 내 가시고기야. 자, 똥마스 연막발산. 지금 다 이거네. 자. 제이홉 씨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이 순간이 제일 부담되네요. 아니, 뭐, 그럼 하나 만들어드려요? 네. 학창 시절에 뭐 잘했어요? 저요? 예. 저는 오직, 춤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춤! 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몸에. 진짜? 제가 엄지손가락이 살짝 신기해요. 많이 휘어지거나, 뭐, 여기 다거나, 손등이 다거나, 이런 거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보는 거야? 설마, 손가락 깎기 뭐 이런 거 아니죠? 하나! 아,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귀여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손가락 귀여워. 저 열 손가락 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돼? 저 열 손가락 다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른 거 만나볼게요. 네. 아, 이런 것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떻게 돼? 저 뭐 이런 것도 돼요, 예. 저 이거 돼요. 예. 엄마. 안 됩니다. 오, 된다. 된다. 근데 내가 좀 더 유연하지롱. 아, 저 이거 돼요. 나. 저 이거. 아, 손 붙으니까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저 된다. 야, 신기하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탈락. 다른 거. 아, 개인기요. 예. 저 친구가 개인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아. 아, 그래요? 네. 항상 오기 전부터 개인기. 혹시 뭐 모창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모창이요? 전, 모창.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모창을. 그럼 몸 쓰는 개인기를 해야 돼요, 일단. 요즘 스타일은 몸 쓰는 개인기를 해야 돼요. 몸 잘 써요? 예. 여기서 춤을 잘 추잖아요. 춤이요? 예. 네, 뭐 춤 잘 추는 건 뭐, 네. 예. 걸그룹 댄스나 뭐 이런 건 안 돼요, 혹시? 걸그룹 댄스요? 예. 이 친구 깨방정 굉장히 잘 써요. 깨방정! 네. 깨방정 한번 보죠. 어떤 깨방정인지. 예. 아, 네. 깨방정.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오늘 한번. 아, 아니, 나 보라고. 자, 깨방정 한번 만나봅니다. 자, 3, 2,
원 깨망정. 이게 되게 이상하게 되게 어렵다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진짜로. 파이팅. 자 깨망정. 일단 보통 춤은 어떻게 추는지 일단 한번 만나고 네. 멋있는 거 만나고 깨망정 한번 만나고. 네. 멋있는 거야? 자, 멋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아, 자 5, 6, 7, 8, 9 멋있다. 멋있다.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자, 이제 깨방정. 3, 2, 1, G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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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onderful. wonderful. 어, 좋은데? 아, 멋있는 거 하고 나니까 좋네. 아, 맞아, 맞아. 멋있는 거 하고 나니까 좋네. 예. 어이, 좋은데요? 아, 감사, 아, 진짜. 근데, 이런 거 될 것 같아. 노래 2배속으로 틀어놓고 춤추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같아요. 한번 연구해봐요. 아, 조사 해보겠습니다. 왠지 되게 빠르게 잘 출 것 같아. 아, 정말 빨라. 정말 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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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게 느리게 하는 효과 때문에. 네, 해봤어요. 그거 할 때 유독 어떤 멤버가 잘 따르는 멤버가 있어요. 아, 그 나중에 방송에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저분이십니다. 아. 예. 나중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누구 만나볼까요? 슈가. 정국? 어, 네. 정국. 아우, 그. 네. 정국 씨부터. 네. 저는. 네. 몬창을 해보겠습니다. 몬창! 네. 몬창. 예. 아, 열심히 준비했어요. 블락비 선배님의. 어, 예. 테일 선배님. 테일 선배님. 어, 테일 씨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넌 어디에서 이제 지르는 부분. 어, 예. 자, 5. 목 좀 풀어도 될까요? 어, 예, 예. 네. 3, 2, 1, GO! 아파도 너를 왜 몰랐을까? 아, 내가 이 노래 잘 모르겠네. 아. 좀 아는 노래로 해주시면 안 돼요? 블락 아는 노래요. 비, 예, 노래 예. 없을까요? 혹시? 아, 튜닝이 더 웃긴데. 준비 과정이 더 웃긴데요? 예. 그거 좀 우리 만수 그거 할 것 같은데. 좀, 예.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97년생이라서. 아, 모르지. 최주봉 씨 혹시 몰라요? 네. 아, 한지봉 세 가족. 우리 만수. 우리 만수. 아, 이거 몰라요? 97년생입니다. 아, 이런 경우가. 개인기네요. 우리 만수 모르는 거.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잘 만나봤고요. 네. 자, 다음은 지민 씨. 아, 지민 씨. 아, 사실 제가 네. 여기 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네. 게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하려고 준비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진짜. 근데 제 개인기가 없어서 예? 다른 곳에서 많이 썼어요. 지민아, 예? 필요해?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 아, 네. 아 뭐예요? 원래 심심타파 나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꼭 여기서 네. 쓰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이게 다른 데서 다 그렇게 멘트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정말 원래 심심타파 하면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멘트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항상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꼭 성공을 하고 오케이. 여기서. 요거 성공하면 나머지 멤버들 개인기 안 볼게요. 오~ 자, 요거 성공하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지민 씨. 자, 가겠습니다. 제가. 네. 누굴 성공해서 한 거죠? 태양 선배님을 한번. 태양 씨요? 네. 예, 만나보겠습니다. 3, 2, 1. 대사는 좀 다릅니다. 예. 아, 약간. 이 머리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머리여서 했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정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머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 태양 씨 말하는 걸 잘 못 들어봤어. 아~ 이런 게 정답이에요. 아,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평소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 몰랐을까. 아, 이 노래도 잘 몰라. 몰랐을까. 그건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아쉽다. 내가 좀 알았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 예. 여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예. 절대 쓰지 않을 솔직히 겁니다. 솔직히 단물 다 빠졌어요. 네, 이제. 많이 했잖아. 슈가 씨 갑시다. 할 만큼 했어요. 아, 사실 저는. 예. 저 되게 빠른 랩 잘해요. 어, 빠른 랩? 네. 진짜 빠르게? 네. 한번 더 보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예. 자, 만나볼게요. 3! 아, 네, 이것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네. 예. 3, 2, 1, GO! 아, 바차리 나한테 알아봐라. 널 찾고 가는 다른 커리어는 하나만 하겠지만 꼭 살아남아 꾸준히 죽석가 아마 니들 꼬리편은 아마 주어 같은 인생 너의 랩은 알아봐라. 아우. 이상미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혹시 원래 본인 랩 한번 보이시고 그 랩을 더 빨리 한번 해주셔요. 어, 좋네. 그거 돼요? 어, 이게 네? 원래 그 랩에 있는 건데. 네. 그걸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해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랬어. 준비. 시작. 아, 마차리는 알아봐라. 너 적고 가는 다른 커리어는 하나만 하겠지만 꼭 살아남아 꾸준히 축소가 아마 니들 꼬리 편은 아마 추억 같은 인생 너의 랩은 하나보다. 아! 좀 더 빠르게. 마지막. 진짜 이것까지 하면 완벽해. 완벽해. 5, 6, 7,
알바 잘해, 너 알바라. 안 돼. 아, 잘해요. 연구가 필요해요. 뭔가 지금 방탄소년단 좀 한 80점에 100점 못 맞고 있어. 아, 아 요거 좀 아쉽네. 아, 근데 진짜 빠르게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분 남았네요. 진씨. 저는 그러면 제가 몸을 못 쓰니까. 어, 예? 몸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어? 몸을 못 써서 몸을 이용한다고요? 혹시 그, 이렇게, 아치 상태 아시나요? 어, 예, 알죠, 아, 알죠. 그 상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 오 진짜요? 일명 드라군? 드라군처럼. 드라군. 그게 된다고? 드라군처럼. 일명 그 태권도에서 무지개라고 하죠? 이게 네, 무지개. 네, 맞아, 맞아, 맞아. 예, 그걸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죠. 좋아요! 좋다! 네. 어, 어디, 어디 보여요? 좀, 진영이? 네, 민망하니까 카메라는 이게... 좀 멀리서 잡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와, 일단. 아니, 잠깐만, 초비도 아니고, 지민도 아니고, 진영이. 아니, 몸을 잘 못 쓰시는데 이게 된다고요? 네, 제가 알아요. 진짜 걷는 걸 못 봤어요. 유연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 진짜 허리만큼 유연해요. 아 진짜로? 아 처음 본 건데. 제가 헬스장을 예. 같이 다녔는데 허리만 유연해요. 네. 허리가 유연해서 이게 네.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어 예예예. 예. 자 가, 그냥 서서 이렇게 돼요? 아 물론이죠. 진짜로? 와. 자 가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선 상태로 뒤로 해가지고 손을 땅에 짚은 다음에 그 상태로 걸어 다닌답니다. 드라군. 자 만나볼게요. 자 일단 뒤로 갑니다. 자 준비 뒤로 먼저 손을 조심하게. 오. 와! 오! 자 걸어. 와. 야! 와! 야! 와! 야! 사람아. 와! 와! 카메라. 어 일어나기 왜? 대박이야. 와. 백점. 어 이게 좋다. 이게 인기 좋다. 야. 단점이 네. 아. 단점이 있어요. 예. 자기 전에 허리가 아파요. 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 네, 준비 운동 많이 하시고 네, 허리는 소중한 거니까요. 네. 자 강동원 씨는 아니고 강도원 씨가. 네. 진 오빠 그 의외다. 그 다음 안무에 넣어요. 야. 좋다. 좋다. 이렇게 좋다 좋다. 그 외국 댄서 중에 살라라는 댄서가 네. 있어요. 네. 아, 아, 그분이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춤을 추는 게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한번 보고 봐요. 진짜 멋있어요. 다녀요. 아, 그 상태로. 이거 예전에는 예? 이거 그 돌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요? 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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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운 상태 이렇게 빙글빙글. 아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우와, 진짜? 손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우와. 에어트랙처럼 막 이렇게 돌면 안 되나? 그건 안 돼요. 그건 제가 몸체기 때문에. 좀 더 연습 한번 해서.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날 시간 다 됐어요.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이제 개인기를 다시 또 봐야겠다는 예. 생각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너무 부담을 갖고 네. 있어서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사실 그래도 항상 새로운 개인기를 해야 되겠다고. 약간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깜짝 놀라신 건 저 개인기 하나도 없어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저 개인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오. 몰랐을까? 몰랐어. 저 개인기 진짜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피디님 선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진 씨의 개인기가 멋져서 피디님이 성공권을 양보하더라고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 씨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요? 저는 점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좋네요. 네. 끝곡은 방탄소년단의 점프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민 씨 어떠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신동 선배님의 태양 선배님 아니, 신동 선배님한테 네, 예. 네, 더 재밌는 개인기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개인기에 목숨 걸어? 개인기 안 해도 돼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동 선배님 앞에서 약간 인정받겠다. 뭐, 네,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사실 축하를 보여드려야지. 이거 진짜 오래 준비했어요. 멤버 모두가 그럽니다. 아, 그 전 좀 획기적인 거 좋아해요. 아, 획기적인 거요? 뭐 제가 옛날에 열심히 준비했던 거 휴대폰이 진동하다 물에 빠지는 뭐 이런 거. 보통 그쵸, 진동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진동하다 물에 빠지면, 뭐 이런 걸 좋아해, 제가. 아, 어, 나 이런 걸 빡 빡 쳐줘. 아, 저 이거 하나 와야 되는구나. 예. 하나 있어요? 네, 다음에 진짜.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세요. 얘기 만나보고요. 자, 지금까지 연출의 브라이언송 구성의 양육감 청소년 선담비 기술의 뚜비뚜바 뚜뚜바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의 김듣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누구십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저는 디스크 잡기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제가 내일도 하면 다 같이 꽉 채우세요 해주세요. 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꽉 채우세요.